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보객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즉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스토리를 보고 업무 대처 능력과 잠재 능력에 대한 비전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설득력과 감동 두 가지를 모두 줄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 대한 사실의 나열은 감동이라는 부분에서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적인 경험을 인생 최대의 경험이나 실패의 경험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서에 기술할 스토리는 성공으로 할지 실패로 할지 지원자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쪽이 더 많은 설득력과 감동을 줄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전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실을 나열해 본다. 사실의 나열 시 증명될 수 없는 약간의 MSG를 첨가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둘째, 사실을 나열할 때 감동을 주기로 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열한다. 셋째, 사실의 나열 후 인간이나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찾는다. 넷째, 핵심 가치를 자신이 잘했던 것은 성공과 연결시키고 잘못했던 것은 실패로 연결시킨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된 핵심 가치를 통해 자신이 배운 교훈적인 내용을 포장하여 강조해 준다. 우선 성공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 스토리는 말 그대로 자신이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대 포장하거나 잘난 채로 비춰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배추를 한 무더기 파는 할머니에게 1,000원 주고 배추를 산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스토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약간의 억지가 있는 예시인데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제가 주어지면 하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좋은 소재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야 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의 나열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린 손자와 함께 배추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많이 팔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라 치근한 마음에 할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배추를 사는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날씨는 쌀쌀하고 손자는 칭얼거리고 배추는 잘안 팔리는 상황인데 할머니는 연신 웃고 계셨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인지 지나가는 사람들과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도 주고받았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했다. 물론 힘들지. 나는 또 물었다.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일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했다. 힘들다고 티를 내면 내 기분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도 안 좋아해. 나는 배추를 비닐에 담아서 집에 가는 길에 평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해본 내 이미지는 이랬다. 이기주의자는 아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사람. 가끔씩 잘난 척 하는 사람. 짧은 시간에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스쳐갔다. 사실을 나열하면서 감동을 줄수 있는 할머니와의 대화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가치는 힘들지만 밝게 생활하려고 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과 그 모습을 개선하기 위한 나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들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이 있은 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 중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어놓고 한 가지씩 고쳐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사실 별로 좋은 일은 없었다. 그냥 사람들에게 웃으려고 노력했고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했다. 가끔씩 시간이 안 되어도 간단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 이런 일들이 몇 년 지나가자 난 어느새 성격 좋고 능력 있는 인싸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훈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포장해 봅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할머니와의 일은 개인주의자였고 방관자였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은 사건 전에 자신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건 후에 자신은 그러한 요소를 긍정적으로 극복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실패 스토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추를 사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나열은 할머니가 떨이라면서 싸게 줄 터니 사가라고 하는데 손목을 잡는 등 너무 집요했다. 짜증이 나서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렸고 할머니는 나에게 욕을 했다.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나빴고 집에 도착해서는 잘 다녀왔니? 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대꾸도 없이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어두운 내 표정에 죄 없는 식구들만 눈치를 보았다. 그러다 별것도 아닌 일에 누나에게 짜증을 냈는데 조용히 지켜보던 큰형이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분을 그대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식구들이 내 눈치를 보게 되고 식구들의 기분도 안 좋아진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안 좋은 일은 대문 밖에 두고 와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여기까지가 사실의 나열이며 중요한 부분은 짜증을 냈던 것과 형에게 조언을 들은 부분으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핵심 가치는 가족에 대한 예의, 존중, 화목입니다. 할머니와의 사건을 완곡하게 거절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화목을 깼던 일은 자신의 큰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화목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최소한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믿는다. 가정의 화목은 매우 중요하고 그때 그 일 이후로 다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인드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정도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나면 스토리 전개에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부가, 삭제, 재구성하는 과정은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소소한 팁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서술은 면접에 이용되기 때문에 면접 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큰 경험은 아니지만 정도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사소한 경험에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인사 담당자는 당신의 경쟁자보다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